안녕하세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귀여운 길냥이들이 제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예전에는 고양이가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길을 걷다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살포시 졸고 있는 길냥이를 발견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고양이들의 나른한 오후 풍경을 그림에 담아봤어요. 그럼 함께 그려볼까요? 기존에 스케치한 선을 말끔히 지우고 고양이의 실루엣 라인을 색연필로 먼저 그려줄게요. 저는 털실을 안고 노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고양이가 안고 있는 동그란 털실의 라인을 그려주고 색을 채워볼게요. 색을 다 채웠으면 이제 고양이의 배쪽 부분에 어울리는 색을 골라 색을 칠해줄게요. 저는 몸통 색상 계열에서 좀 더 연한 색상으로 골랐어요. 배 부분에 색을 다 채웠으면 이제 몸통 부분에 색을 채워줄 건데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큰 디테일링 없이 색을 채워볼게요. 그럼 꼼꼼하게 칠해볼게요. 다리 끝 부분에는 배 쪽에서 사용한 색을 이용해 몸통과 다리 부분의 면을 나눠줄게요. 다리 끝 부분 쪽의 두 색의 경계 부분은 면을 딱 잘라 나눠 색을 칠하기보다는 두 색을 겹쳐서 칠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두 색의 경계 부분을 살살 조금씩 색을 얹어주면서 칠해주면 두 색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예요. 이제 동그란 눈도 그려주고 동글동글한 작은 코와 길쭉한 수염도 그려줄게요. 수염까지 그려줬으면 이제 긴 꼬리를 그려줄 건데 꼬리 역시 라인을 그려주고 색을 채워주는데 이번에도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칠해줄게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거의 완성됐어요. 마지막으로 같은 계열의 조금 더 진한 색상을 고른 후 라인을 따라 필요한 부분에 살짝 명암을 넣어가면서 정리해줄게요. 작은 디테일링이지만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정돈된 느낌을 살려줄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한 마리를 더 그려볼까요? 이번 양이는 그레이 색상의 털을 가진 시크한 양이로 그려볼게요. 똑같이 라인을 그려주고 색 채워주기 별로 어렵지 않죠? 마음에 드는 그레이 색상을 고른 후 눈 부분을 제외하고 색을 꼼꼼히 채워줄게요. 몸통과 다리 부분에 색을 다 채우고 눈, 코, 수염을 그려줄게요. 다음으로 눈, 코, 수염 부분을 다 그려줬으면 몸통 색상보다 좀 더 진한 그레이 색상을 골라 털의 질감을 살려 코 부분을 중심으로 명암을 넣어줄게요. 귀 부분, 몸통의 외곽 라인, 그리고 다리 부분에도 명암을 넣어줄게요. 명암을 다 넣어줬으면 꼬리를 완성해볼게요. 베이스 색상을 채워준 후 몸통 부분과 겹치는 부분에는 명암을 넣어둔 색상을 이용해 면을 분리해줄게요. 살살 털의 질감을 살리듯이 명암을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블랙 색상을 사용해 명암을 넣어 면과 라인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작은 터치이지만 겹쳐진 면을 나눠주고 그림을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작업이라 꼼꼼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색연필을 사용해 고양이의 다리 부분에 조금 더 색을 더해 볼게요. 화이트 색상을 얹어 다른 느낌의 색을 만들어 디테일을 살려 볼게요. 이렇게 뒹굴뒹굴 나른한 오후의 풍경 속 고양이 두 마리를 그림에 담아 봤어요. 털실의 라인을 그려주는 걸 깜빡해서 좀 그려줄게요. 일상 속 행복 가득한 작은 풍경을 나만의 감정으로 그림에 담아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 함께 그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